반갑습니다. 운일남 최은호입니다. 최후의 반찬으로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삼겹살 끝까지 기억해? 첫날 몸무게는 98kg. 살이 빠졌네요? 첫날은 서브에 로스트 치킨으로 3개 먹... 빵은 허니어트 국룰이죠? 직원분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세요? 나한테 이래가지고 올리브유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이랬어. 점점 1일차는 꼭꼭 씹어먹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제로콜라는 빼도 되죠? 다이어트 기념으로 어머님이 치킨 시켜드시네요. 엄마 나 어디 브릿지 출신 101호 예상 적곡집이 숨 쉬어 마음껏 쉬어 하고만 지나! 유산소 안식! 술 똑 빠진다.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빵 파달라고 한 적 없는데 빵 파주셨어요. 이게 바로 빵 파는 가게 집! 와 2kg 빠졌다. 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오늘 도전할 다이어트는 김밥 세 줄로 3끼 먹기! 김플레이션 실화냐? 아침 식사는 430칼로리 치즈김밥! 저는 김밥 가생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맛있게 한 끼 먹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꼭꼭 씹어먹기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은 참치마 김밥! 이걸 먹지 말았어야 돼! 목탁 소리 들으면서 경건하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유산소 1시간! 저녁은 키토 같은 김밥 겨자 소스는 버렸습니다. 계란 크래미 명이나물?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빵 사주셨는데 왜 저 다이어트 할 때만 사주세요? 냄새는 0칼로리? 너무 배고파서 액티브 한 잔 먹어줬습니다. 단백질 20g. 이거 맛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무게를 재어보니 똑같네. 반갑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김밥 먹고 몸무게가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빚었다. 오늘 뭐냐면 컵누들 3개로 끼 먹기. 등 운동해주면서 편의점 입장해줍니다. 컵누들 3개 사줍니다. 170칼로리 짜장맛. 향이 짜짜로니에요. 당면 식감에 포만감이 정말 좋았어요. 점심은 165칼로리 지인이 추천해준 로제맛. 근데 저는 컵누들을 못 먹어요. 없어서요. 최근 유산소만 해서 오늘은 맨몸 유산소 운동했습니다. 저녁은 120칼로리 컵누들 매콤한 맛. 제가 3일째 다이어트하고 있는데요. 컵누들이 만족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국물도 호로로. 어머님이 한 입 달라 그러시네요. 신선했습니다. 네,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컵누들 짱!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몸무게를 재어보니 94.9kg!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어머님이 해주신 사골국 1kg! 딱 봐도 국물이 녹진하게 생겼잖아요? 이야 이거 고기까지 있다. 오늘 날이다. 인간적으로 좀 뿌려야죠? 여러분은 소금 뿌리시나요? 후추 뿌리시나요? 도가냐님 먹고! 오리까지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국물이 찐입니다. 점심에는 파 많이 넣어가지고 호로록! 저희 이모가 찹쌀 꽈배기를 사오셨네요? 냄새는 0칼로리잖아요? 소녀의 계단 30분 타줬습니다. 다음엔 1시간 도전! 저녁도 네 곰탕입니다. 다이어트 고수님들 다음엔 어떤 걸 먹을까요?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강변 왔습니다. 식단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무게 체크! 94kg! 92kg 반갑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94kg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벅 샌드위치로 3끼 먹기. 스벅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샌드위치 3개 골라줍니다. 첫 끼는 루벤 샌드위치. 파스트라미 햄과 적양배추 그리고 치즈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 최애 스벅 샌드위치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벅 최애 샌드위치는 어떤 거예요? 점심은 바베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 따뜻하게 다시 데워 먹으니 정말 맛있습니다. 치킨 베이컨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오후에는 이모 병원에 모시러 왔는데요. 아니 여사님들이 아웃집 먹으러 가자 그러네요? 아니 TV에도 여러 번 나온 굉장한 맛집이잖아? 아니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연우야 너 94kg야 정신 차려! 반갑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아침, 점심 잘 버텼는데 다이어트 시작 5일 만에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아웃집을 먹으러 왔는데 여사님의 성원에 힘입어 아포머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몰라 일단 샐러드부터. 야 계란찜으로 속은 좀 달래줘야 되니까. 영롱하다. 고니야 이게 뭘로 보이니? 단백질이요. 너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아기야, 이게 뭘로 보이니? 냉동아기가 아닌 셈 나고요. 맛이 미쳤구나. 그래도 탄수화물은 먹지 말자 라면서 콩나물을 면처럼 먹고 있는데, 어? 면이 나왔네요? 근데 이거 벌교에서 고생하셔서 잡으신 건데 먹어야 되잖아요? 딱 한 입만 먹겠습니다. 호로로로로로. 회계의 나랑 단잔 먹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유산소 1시간, 사이클 30분, 그리고 강변 1시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몸무게 체크. 어? 반갑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오늘은 샐러드로 새끼 먹기 도전! 첫 번째 샐러드 집에서 연어 포케 샐러드. 가진 야채, 비법, 간장 소스에 비빈 연어와 밥 같이 섞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점심은 블랙페퍼 치킨 볼. 아, 저 치킨이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치킨이랑 밥이랑 그리고 김치까지 같이 먹어줬고요. 근데 포케랑 볼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유산소 한 시간 간단하게 타줬습니다. 저녁은 짐치킨에 왔습니다. 메뉴는 짐치킨 플레이트.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여러분 근데 이거 샐러드 인정? 밥에서는 약간 한약 향이 났는데 맛있었어. 특히 닭가슴살 저기 주황색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 콜리플라워라 돼지고기. 돼지고기에는 마늘 소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었어. 야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소고기는 여러분들 진짜 미친 맛이 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일남 최현우입니다. 제가 마트를 가서 장보고 요리를 해먹었는데요, 요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부터 몸무게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먹고 구토를 하니 다음날 몸무게가 늘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게 저는 이 방법을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지속하니까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쪘고요. 식도염, 위염, 혈압도 살짝 높고 간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100kg다 어쩌라고, 네가 나 밥이라도 사줬어? 이렇게 드나무 숲에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고작 일주일 남짓한 다이어트지만 구토를 끊은 지는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자신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가장 잘 인정해줄 수 있는 건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같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